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던 한국장애인 노동조합총연맹의 전동휠 체어 국토종단이 막을 내렸습니다. 12일이라는 시간 동안 펼쳐진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종단이었는데요. 남은 이야기를 최유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국장애인 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선 지 12일 만인 지난 19일 서울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을 출발하여 오늘 13일 국회 앞까지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오직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굳은 신념으로 오늘 무사히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근로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동일체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 산입 유예 제도나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 감액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